오늘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명품 드라이브 코스로 알려져 있는 영광 백서 해안 노을길을 왔습니다. 백서 해안도로는요, 동해 같은 서해의 최고 해안길이랍니다. 원불교, 성지를 지나 시원하게 보이는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16.8km의 백서 해안도로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 중 아홉 번째로 선정될 정도로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해안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우엄 송시열 선생이 이름 지었다는 응암바위, 해당화꽃 30리길, 거북바위와 모자바위 등 귀암 계석, 그리고 칠산도를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깎아지른 듯한 해안 절벽과 드넓은 해변 등 동해안의 버금가는 해변 풍광과 해질녘 펼쳐지는 낙조의 운치까지 갖춘 서해안에서는 보기 드문 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수면은요, 산의 봉우리가 100개라 하여 백수라 불렸으나 실제 산봉우리 개수가 99개인 걸로 밝혀져가지고요, 한 획을 빼버리는 흰백으로 바뀌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노을 전시관은 환상적인 영광의 노을과 빛의 과학적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학습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1층에는 어룡, 영사관, 전시실들이 있고 2층에는 전망대라고 합니다. 네, 천년의 빛 영광 노을 전시관에 왔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휴관을 한다고 합니다. 물이 좀 엄청 빠져가지고요, 갯벌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제 코뿔소는 왜 이 자리에 있을까요? 쉬어갈 수 있는 쉼터도 곳곳에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봄, 가을에 오는 것도 좋지만요, 겨울에 눈 내린 노을길을 또 걸어보니까 상당히 좋네요. 멀리 지금 노을 종각이 보이는데요, 노을길 중간에 설치되어 있어서 누구나 타종할 수 있고 종소리를 몸으로 체감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종소리는 몸으로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종을 가볍게 친 후 껴안고 가만히 그 울림을 들어보세요. 온몸으로 노을 같은 맹놀이, 진동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 종은 노을이 되어 어머니 곁을 맴도는 아들의 효심을 담아 명강군에서 만든 노을 종이라고 합니다. 열쇠들이 걸려 있습니다. 사랑의 자물쇠를 5,000원씩 자판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네요. 바닷가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시에는 내려갈 수 없다네요. 아, 상당히 미끄럼을 좀 조심해야 되겠죠. 오, 대체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눈 내린 노을길, 아, 멋집니다.
약간 좀 굴들이 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해가 샀네. 바다 내려오니까요, 멋진 바위가 지금 잘 잡고 있네요. 이제 백극길로 다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엄청난 계단이 또 맞이해주는데. 아, 멋지긴 한데 계단이 너무 많아. 아, 또 바닷가로 또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물이 지금 빠져가지고요, 바닷길을 좀 걸을 수가 있거든요. 이쪽 돌은 또 좀 특이하게 뭐 물감을 뿌려놓은 것처럼 또 희한하게 생겼네요. 아, 신비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물이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성난 파도가 지금 막 좀 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물이 빠지니까 엄청나게 넓네요, 진짜. 아, 글쎄, 물이 엄청나게 차버렸네. 멀리 보이는 저 작은 섬이요, 돈베섬이라는 무인도인데요, 해안선 길이가 1.7km인 무인섬은 간조시에는 도보로 왕래가 가능하고요, 돔소도로도 불리는 무인도는 백제에 불교를 전하였다는 인도의 승려 마라난타가 백제에 들어올 때 처음으로 불상을 내려놓은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아, 지금 용 한 마리가 지금 바닷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칠산정을 향해서 365 계단을 또 올라가야 됩니다. 건강 365 계단은요, 백수 해안 산책로와 연계하여 계단이 형성되어 있어 한방로 이용 시 칠산정에 올라 주변 경관을 볼 수 있는 명소로서 주요 시설로는 건강 365 계단, 칠산정, 기념탑 등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도로 선정 기념탑이라네요. 칠산정에 한번 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백꽃이 피면 또 엄청나게 하죠. 멋지겠는데요? 천천히 걸어야만 비로소 보이는 풍경들. 아름다운 백서 해안 도로를 수없이 달려보았지만 걷지 않고서는 백서 해안 너머로 펼쳐지는 멋진 풍경들을 가까이 접해볼 수 없습니다. 백서 해안 노을길은 바다를 끼고 걷는 해안길입니다. 노을길 걷는 내내 상쾌함이 가득하고요, 이 길이 왜 명품길인지 걸으면 절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